아래쪽으로 대장 볼까요? 멸망은 멸망 민간 써줄 수 있겠죠? 누구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어라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많은 발해 군인이 고려에 입주합니다. 다음 7번 통치체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여기서 볼게요. 중앙정치 조직입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삼성육부제입니다. 왜 삼성육부제인지는 알겠지? 성으로 끝나는 게 3개고요. 구로 끝나는 게 6개입니다. 왜 귀찮게 이렇게 6개만, 여러 개 만든다? 권력이 집중되면은 불참해집니다. 왕 입장에서. 그래서 나눠놨어요. 일단 중앙정치조직이 하는 역할은 정책을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 군데다 나눠놓으면서 이제 이부를 각각 설치를 하는 거고 근데 실제 업무는 전문화시켜서 6개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분야를 나눠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정치조직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체제를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있었고 발해가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네, 표절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틀은 가져왔는데 운영방법은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서 발해만의 독자적인 운영방법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도표로 그 중앙정치조직을 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발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어디가 될까? 앞으로 나오겠죠. 고려하고 조선입니다. 발해는 그래서 삼성육부제고요. 고려는 이걸 살짝 변형해서 이성육부제를 씁니다. 두 개 하나 합쳐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엔 의정부와 육조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개편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해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의 적절히 권력이 나눠지지 못합니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발해만의 특수성이 뭐냐? 저 세 개 중에서 왠지 어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같이 보이죠? 어디가 보이니?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중에 정당성입니다. 저기에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거기서 거의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발해 정치체제 첫 번째 특징,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당나라에는 없는 독자적인 보조체제를 중간에 하나 끼워넣습니다. 그게 좌사정하고 우사정입니다. 좌사정과 우사정이라는 발해만의 기구를 추가해가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걸 조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 6개 부서에서 나눠서 합니다. 원래 명칭은 이고, 예병, 형공. 이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은 발해는 유교식 표현, 충, 인, 의지, 예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의 중앙정치 조직이 있고 삼성육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기구가 3개가 추가되어 있네요. 이름들 보시면은 사실 우리 그 발해에서 썼던 이름들은 이름만 보고도 뭔지 짐작이 안 가지만 원래 각 나라의 이름 같은 경우에 뭐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이름들입니다. 발해 이름으로 중장대 각 나라식으로 어사대라고 부르는 것은 뭐 했을 것 같니? 어사 들어갔으니까 말 말고 아멘거사가 하는 일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장대 감찰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기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원이라는 곳 비서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서는 누구 비서겠니? 왕의 비서겠죠? 왕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왕명받아서 실행하고 왕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국자감 있습니다. 국자감은 고려시대도 나오는 기구인데요. 거꾸로 하면 감자국이 되지요? 교육기관입니다. 국자감 거꾸로 하면 감자국.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당나라의 중앙정치조직이 완성이 됐고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당나라 사성육부가 다 썼다. 그리고 발행안의 독자적인 운영과 독자적인 명칭을 가졌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자, 지방행정조직 5경 15부 62조를 나눠줬대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다 기억하고 나머지 하나 나면 돼요. 신라는 구조오소경 그리고 고려는 노도양계, 조선은 팔부, 나머지 이름 이상한 게 발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보기로 준 다음에 이거 4경 14부 61일뿐이야, 5경 15부 62일이야 그런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군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10이 있었다네요. 이것도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경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책에서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책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책으로 갈게요. 그 발해 본문 있었던 부분은 딱히 볼 건 없고요. 평소만 잠깐 보고 갈까요? 발해는 어떤 나라를 지칭하였을까라고 하면서 유불 간의 유사성, 유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토기하고 발해 토기 비슷하게 생겼죠? 고구려 침이하고 발해 침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침이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붕 끝에 이렇게 장식한 게 있어요. 마치 뿔처럼. 이게 침입니다. 지붕 끝에 장식입니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귀와 발해 귀와도 닮았네요. 그리고 일본 측의 발해 기록, 일본 천황이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라는 내용과 중국 측 발해 기록, 고구려들이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거의 참 집중력이 좋구나. 사랑적으로 5월달에 교생 선생님이 한 분 오신 게 있는데 내 밑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일반 수업 들어가신 선생님 밑으로 오는데 그래도 한국사 수업을 좀 많이 보셔야 되니까 여섯 반 중에 한 반을 해가지고 수업도 들어오시고 나중에 수업도 하실 텐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밝히면 너희들이 오세요 라고 하고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아서 교생 선생님 원해? 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자, 사회하고 경제까지 조금 보면 이제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에서 왜 민족융합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합니다. 민족융합정책이 일단 포인트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는데, 일단 망한 나라 지배층이라고 해서 얘네 망했으니까 이게 노비해라 그러면은 모든 걸 걸고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들한테 신라의 귀족 신분을 주고서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직도 줍니다. 당연히. 이전에 연매왕도 비슷했죠. 족장들한테 야 너네 이제 왕 못돼. 얘들은 내 신하야. 닥쳐. 그러면은 저항하니까. 걔네들한테 신분 줘서 위로했던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너무나 지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국외의 줄 설치했다 여러 가지 뭐 나오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해야 될 것은 중앙군 부서당입니다. 자 부서당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통일신라 체제할 때 잠깐 나왔었던 신라의 중앙군 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설명이 붙어요. 민족융합책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부서당은 민족융합책이자 중앙군 체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지 추가로 얘기하면요.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서당이라는 건 아홉 개의 부대입니다. 중앙군에 아홉 개의 부대가 있는데 신라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세 개,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세 개, 그리고 이제 말가인으로 구성된 부대도 한 개, 그리고 백제인으로 구성된 부대도 두 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민족융합책이래요. 자, 남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너희 군대 가보시니? 아니요. 군대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군대 가면 권리다. 니들은 천민이 아니야. 니들은 노비가 아니니까 군대 올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특히 중앙군이죠. 중앙군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된다?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왕 입장에서는 너희 백제인 출신들 너희들 믿는다. 우리 신라 출신들과 똑같이 믿겠다. 너희들한테 내 목숨 맡기겠다라는 약간 중2병스러운 대사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군대 가는 것은 여러분들 권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군대 온다라는 것이 민족융합책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민족융합책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부서당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귀족들한테 관직 줘서 포용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째 줄의 설명에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사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합니다. 자 사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 사만이라고 부르죠. 그 전통이 남아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동네를 부를 때 사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 사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 써있는 사만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지금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입니다. 신라사회 여전히 골품제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귀족 간의 관등, 관직, 일상생활의 차별은 여전했는데 다만 골품의 부분이 아래쪽에선 조금 희미해지기 시작한대요. 신분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사실 관직이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어차피 관직이 못 올라가는 골품이 있었습니다. 1, 2, 3의 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사라져버리고요. 평민도 거의, 사도품도 거의 평민스럽게 감추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부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경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경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경제 쪽에서 지금 다루면서 새롭게 나온 단어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섯 개를 일단 좀 정리해 볼게요. 관리들한테 관직의 대가로 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입니다. 준 건데 준 게 아닙니다. 줬다면 내 거가 되겠죠. 자,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뭘 주는 거냐? 그 땅에서 수조권을 준대요. 수조권이라는 건 수, 받다, 조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 받을 권리입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소유권하고 다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정전입니다. 신라 때 정전 주는 거 외에는 다 세금 받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정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국가가 백성들한테 세금 받죠. 군대도 오라고 합니다. 받아먹기만 할까? 뭔가 좀 불공평하지. 원래 오리지널 체제, 이 세금 제도도 중국에서 바꾼 건데요. 중국에서 원래 기브앤테이크 시스템입니다. 나라가 백성들한테 땅을 줍니다.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그런 그 땅에서 열심히 먹고 농사를 짓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바치고 군대 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딱 한 번 줘요. 신라 때 줍니다. 그게 정전입니다. 일반 농민들한테 주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 정전이라는 이름도 정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정자 쓰거든요. J자 비슷한 거. 이거 무슨 정자인지 혹시 아세요? 보물의 정자. 야, 발을 쫓아 이거지. 자, 보물의 정자입니다. 보물의 농기부입니다. 즉, 농민들한테 지급할 땅이다라고 해서 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정전은 한자로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우물 정자도 써요. 우물이라는 의미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땅을 갖다가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줬다라고 해서 정전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 백성들한테 국가가 땅을 줍니다. 왕이 거기에 총받았을까요? 왜 줬을까요? 백성들한테 세금 내고 군대 오라고. 자, 그렇다면 정전을 준 시기는 중대일까요? 하대일까요? 신라에서. 중대가 되겠죠. 백성들의 생활보다는 당연히 왕권 강화된 중대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백성들한테 니네 여기서 마음껏 농사짓고 편안히 살아라라고 하면서 정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준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달라요. 관료전과 노군과 시급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관료전과 노군은 구경하셨었죠.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성격. 관료전과 노군은 관직의 대가입니다. 즉 관리들 월급 주는 대신에 땅으로 줍니다. 그것도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그 땅에서 세금 받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야, 이 땅 보이지? 이 땅 이제 네가 여기서 나오는 세금 받아 먹고 살아. 국가에 내는 대신에 그 관리한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사실 관리들이면 그냥 국가에서 세금 다 버는 다음에 거기서 쌀가마니 던져주고 돈 던져주고 비단 던져주고 하면 끝나죠. 그게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1500년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관리들이 지금 땅을 받는데 이 관리들이 그 이전에 무슨 모습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 관리들이 뭐 하던 애들이니? 귀족들이죠. 귀족들 옛날에 뭐였니? 연맹왕국 시절에 족장이었죠.
그 족장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 동네에 자기 영역 월급 그 세금 받아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얘네들 귀족된 이후에도 관리가 된 이후에도 야, 너 그냥 그동안 세금 계속해서 받아먹고 살아 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아, 관직의 대가로 이렇게 세금 받을 권리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귀천은 세금 받을 권리라는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땅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도 나오고 조선시대 초반에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땅 줬다라는 거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 받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세금 받을 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소유권이 좋을 것 같아요? 소유권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관료정과 노부업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라 중대 때 뭘 폐지하고 뭘 시행했다? 노부업을 폐지하고 관료정을 시행을 했죠. 왕한테는 어떻게 더 좋은 거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뭘 주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세금 받을 권리를 주는데 그 세금에는 여기에는 조세와 즉 곡식과 특산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곡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세금 받을 권리입니다. 곡식과 특산물 다 받는데요. 문제는 노급은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로트예요.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 문제입니다.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큽니다. 노동력 동원에서 뭐 할까? 반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성 쌓습니다. 요새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군사 세력화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이것들을 간섭하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농민들이 진짜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노동을 좋아했을 것이고 왕들은 관료전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중대 때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을 실시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그만큼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중대가 다 끝나기도 전에 관료전 다시 폐지됩니다. 다시 노급이 부활하기도 합니다. 이 성격 기억하시고요. 시급은 포상의 개념이에요. 이게 월급이라면 관료전과 노급이 관직에 됐다면 이건 포상입니다. 어떤 대상 받을까? 나라에 공 많이 세웠을 때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 삼국통일반에서 전쟁에서 잘했다. 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상 줄게. 그러면서 포상으로서 나라에 공을 세웠을 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왕족들한테 야 너 왕족인데 품위 유지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왕족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식까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급도 마찬가지로 세금에다가 노동력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때 노급은 일단 폐지했죠. 시급은 어떻게 할까?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줍니다. 교과서에서 시급은 제한하고 그리고 노급은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신라 중대의 상황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책에서 내용 볼까요?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분만 더 버팁시다. 자, 통일 이후 신라는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시급을 제한하고 왕권 방화를 위해서였겠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이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다. 소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노! 월급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돈 받은 처지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시급이나 노급과 달리 관료전에서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들의 농민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래서 국가는 백성에게 세금 걷습니다. 조세와 역과 곡물이 있었답니다. 조세는 일단 곡식으로 걷는, 곡식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 노동력 동원하고 곡물, 곡식 외에 특산물을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조세는 농지에서 수확한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역은 군역, 군대 갑니다. 요역, 공사장 거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과했으며 곡물은 직물과 직물이라는 건 돛감이에요. 돛감과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둡니다. 특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옷감 4개 합니다. 한편 신라는 세금 수치를 위해 촐락 문서를 작성하여 한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핵심 단어입니다. 촐락 문서입니다.
다른 참고서나 다른 교재에서는 민정문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촐랑문서, 민정문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두고서 물어보지만 지금 안 써놨다가 민정문서가 뭐예요? 촐랑문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세금 수치를 위해서 작성했고요. 그리고 촌주가, 마을 우두머리가 마을 내 인구수, 토지 크기, 소와 말의 수, 수산물의 증감, 뭐 예를 들면 과일 나무가 몇 곱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적어놓던 문서가 촐랑문서, 민정문서입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뭘까? 신라가 아무 생각 없이 세금 걷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나름대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상황만큼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촐랑문서입니다. 그래서 촐랑문서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워 주시면은 오늘 수업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수업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촐랑문서, 민정문서까지 이야기했죠. 네, 오늘 통일신라의 상업과고요. 이라고 되어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농업, 수공업, 상업, 교육 네 가지 얘기가 한 단원에 있습니다. 자, 신라에 일단 농업과고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농업은 그냥 농사 지었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냥 국가와 지배층이 필요하던 물건들, 가장 이곳은 그 숫자도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상업하고 대외무역이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업 얘기부터 보시죠. 통일신라의 신라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성장을 토대로 상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면 상업이 발달한대요.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쯤에, 중원시대쯤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면서 상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늘어납니다. 통일 전에, 통일 이전에 설치된 동시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서시와 남시를 추가 설치하였고, 시장을 두어서 각 시를 감독하였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동시가 뭘까? 이렇게 삼국시대에 이미 나왔죠. 동시. 동. 시. 동쪽에 있는 시장. 서시. 저쪽에 잠시 되겠습니다. 시장이 세 개가 됐고요. 하나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답니다. 시전을 두어서 각 시를 감독하였다. 시전은 조선시대 때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입니다. 또한 왕실과 귀족의 생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청을 만들고 기술자 노비를 구속시켜 생산하도록 하였다. 수공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네요. 대외무역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친해지면서 사신에 의한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공무역이라는 형태는 국가에서 외교사절로 사신이 가죠. 사신들이 외교사절입니다. 괜히 와르르 선물사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주문을 받구나. 우리가 담배품을 주마라고 하면서 담배품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우리가 공공의 무역, 공무역이라고 불렀고요. 사무역은 반대죠. 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사무역도 활발해졌다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거는요, 중국하고 관련이 커요. 중국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까지 왔던 심지어 뭐 아프리카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요. 이런 상인들이 중국 왔다 우리나라까지 들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중국이 가끔 가다가 무역 금지 받아 나오지 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역 웬만하면 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무역하는 게 주변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일본 정도만 무역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각 나라는 국제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여러 상인들이 오게 되는데요. 뭐 일본과의 무역도 우리나라 점차 확대됐고 뭐 일본이 무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들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 아저씨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구세기 장보고 난 해상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아저씨 완도의 청해진을 설치해서 신라와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역이 많아지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많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적들, 해적들도 들어갑니다. 형님 뭐라고 했었는데? 도둑. 해적이죠. 그래서 그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필요한데요. 장보고가 그 두 가지를 다 갖췄다라는 거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 지역의 해상무역법을 장악하고서 많은 이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툼에도 개입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신라당 일본을 연대한 해상거점 완성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무역함 5개 정도 나옵니다만 울산항 정도 기억해주세요. 뭐 다 기억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울산항에는 특히 이슬람 상인까지 들어와서 무역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상인이면 저희 서아시아에서 온 거죠. 굉장히 멀리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확대로 산둥반도와 청담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함, 신라촌, 건성신라소, 영신라관, 교육세전신라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자, 관청 이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에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뜸하는 신라 시리즈들이 있어요. 신라관 있고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 아까 얘기했던 신라원, 뭐 신라소, 그리고 이제 신라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요 시리즈가 나오고요. 일단 핵심 글자는 뭐가 되냐면 신라관이에요. 자, 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관에 관이 있어요. 요 관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무엇에 쓰인 물건이고 하니 방에 설치된 그리고 활발한 교류의 증거입니다. 한국산 문제 형태 아시죠? 이런 것들이 봤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두 개는 전부 다 당나라에 설치됐고 당과 관해가 각각 신라와 관해가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는 이유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름이 비슷한 게 무슨 시리즈가 있냐면 도 시리즈가 있어요. 도는 무슨 뜻일까? 자, 도를 아십니까? 도는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는 뭘까요? 칼 말고 도는 무슨 의미로 많이 쓰니? 길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도와 일본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 시리즈는 누가 쓰는 거냐? 공통적으로 관련된 게 다래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해와 관련된 게 이제 도 시리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관 시리즈와 기타 등등은 이제 당과 교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 하나 알려드릴까 볼게요. 지금 나온 건 여러 가지 신라 시리즈고요.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죠.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역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나 즉 삼국 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무역품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도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고려 시대 한번 무역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가래 사회 모습 보겠습니다. 가래는 이원적이었죠. 민족 구성도 이원적입니다. 그래서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가린입니다. 지배층은 늘 지배층답게 높이도 거느리고 화려하게 삽니다. 수입품도 좀 써주시겠죠? 피지배층은 자기 동네에서 그냥 알아서 적절히 삽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민족의 여러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징적으로 유목민족들이 좀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독특한 모습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심화된 얘기인데요. 수업시간에 제가 심화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류가 살고 있는데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어쨌든 간에 키워먹죠. 생산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주로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화를 우리에게 농경문화와 농사식 부산단 얘기지 식물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 당연히? 식물 키우니까 동물도 키워야겠죠. 동물을 주로 키워서 먹고 사는 유목애들로 나뉘게 됩니다. 목축이라고도 되겠죠. 얘네들이 생활 형식이 달라요. 생활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사는 게 다릅니다. 사는 거다라고 하면 너무 넓게 보이겠기 때문에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주거 형태가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르니? 농사 짓는 애들은 우리가 신속히 시작해 이미 배웠죠.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다? 한 군데 머물러 산다.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유목하는 애들은 동물 돌고 다니면서 풀 뜯어보면은 다 했다 싶으면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치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르지. 왜? 농경민족,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농경민족입니다. 하기 편해요. 왜?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야 이 동네 대장 누구, 이 동네 누가 다스려, 누가 다스려 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유목민족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이 동네는 여기가 다스린, 누가 다스린다라고 했더니 걔가 딴 동네를 이동해버렸어요. 어쩔 거야.
그리고 딴 동네 지배하던 애가 이 동네로 와버렸습니다.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유목민족을 통치하는 방식과 농경민족을 통치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발해는 지금 둘 다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 즉 말가린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걔네만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은 통치체제가 이원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유목민족용 통치방식과 농경민족용 통치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궁금하면 3학년 동아시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갈리기가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셋째 줄부터 볼까요? 발해의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인으로 이들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애들인데 지방출락은 통착 세력가였던 말갈인 수령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는 말가린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고구려인과 말가린을 조화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예요. 이전에 농경민족식 방식은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방식을 존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발해입니다. 발해 중앙문화, 계속 발해죠? 미안해. 발해 중앙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음 문화가 가미된 형태. 지배층들은 이전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입 문화, 여러 가지 최첨단 문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기 때문에 그들만의 모습들,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발달입니다.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은 일단 뭘까? 당연히. 얘네들이죠. 말갈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갈스러운 내용들이 몇 개 추가되어 있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서 발해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데 농업은 일단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반농사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도 하긴 합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였다. 역시 말갈스럽습니다. 말이 발해의 주요 수출품이네요. 수공업은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것들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업은 도시 중심으로만 발달하는 게 이 동네 특징입니다. 아직 발달하긴 좀 이르러요. 그리고 발해는 주변 나라들과 다 무역합니다. 당연히 당나라, 신라가 있고 거란과도 무역하고 일본과도 무역합니다. 여기서 발해의 무역의 특징적인 것은 당과 일본이 되는데요. 당은 많이 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의외로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발해도 당나라에다 뭐 설치했다? 발해가 설치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당과 발해 활발하게 교류했었고요. 일본과의 무역들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스스로 정리하기 정말 스스로 정리해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주제탐구에 해상한 강보고 바다를 지배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몰락하는 얘기, 왕이 다툼에 개입했던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사 들어갑니다.